행복에 대한 것은 부라트레 말처럼 충분한 게 아니라 최소 범위 내에서 약간 부족한 게 그게 바로 규칙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 그게 행복한 거야. 80대까지 살아보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인가 아니면 뭐 돈이 아닌 다른 건가 라고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좀 하세요? 근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나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하죠. 다 돈과 건강이죠. 네. 그런데 돈이 있고 건강해도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혼자. 그러니까 만약 혼자 살 수 없을 때는 뭐 해야 되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동창회, 친목회, 또 취미생활 클럽 이런 데 적극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잘 나오는 친구들은 다 건강해. 처음부터 외면하고 안 나오는 친구 있어. 그거 다 우울증 걸렸거나 혼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무료한 시간은 금물입니다. 뭔가 잊기 끼지 않는 돌처럼 굴러다니고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밥 먹자고 부르면 절대 나갑니다.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무조건 만납니다. 전화하면 내가 반께 맞습니다. 야, 너 쓸데없이 무슨 전화해. 하지 마. 그 친구가 전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80대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남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근데 혼자 사는 훈련도 필요하고 TV 프로니까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거 사람은 그건 뭐 특별한 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혼자 사는 게 훈련이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가급적이면 동창회 친목회인데 많이 다니라 이거지. 아, 근데 제가 왜 이거 돈 얘기를 했냐면은 그 한국 사람들은 다른 어떤 선진국들 대비해서 어떤 행복이나 뭐 인생에 대해서 되게 돈이 중요하다 이걸 엄청나게 좀 강한 사람들이라고요. 설문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소위 말해서 한국은 막 돈돈돈 거리는 나라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좀 생각하세요? 나는 그걸 내가 나름대로 친다는 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대부분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래는 다 유교를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난하고 학교 다니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항상 한이 있다면 못 배운 게 한이고 없는 돈이 한이야. 근데 돈이라는 건 다다익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100석을 가지려고 99석 가진 사람이 한석 저는 농사꾼에게 그 한석 놔달라. 100석 채우겠다. 네. 그러니까 돈은요. 누구나가 똑같이 지금 마찬가지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벌지 않겠다는 사람 못 봤어요. 항상 돈이 더 벌려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게 대대로 DNA를 통해서 가난에 시달려온 그 한이 우리 맥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가져야 된다. 돈만이 세상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 너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게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DNA가 그 얘기 아세요? 지금 요새 코끼리가 상아가 안 나오는 거 알아요? 아, 네, 저 어디 얘기 들었죠? 네, 들어봤어요. 이놈들이 코끼리가 죽는 원인을 저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상아를 뽑으려고 죽이는 걸 안 거야. 그 이놈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상아를 아주 내보내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근데 현실은 그래요. 돈이 있으면 다 돈 있는 사람에게 머리 숙입니다. 네. 동창회장 뽑을 때 돈 많은 네, 친구 보고 회장이 다들 회장하라 그러고 네. 누가 뭐든 간에 못생겼든 잘생겼든 배웠다 못해 돈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숙여줍니다. 이게 네.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들을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은 뭐냐 때로는 불법 사기 뭐 무슨 해로운 음식점 맹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돈돈하는 이유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네. 되게 많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회사원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막막해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막 사업 생각도 네. 하고 막 여러 가지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또 회사를 다녀보셨으니까 네. 이 회사 생활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인드로 좀 이걸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걸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생존 경쟁이라 그래요. 생존 경쟁은 너 죽고 나 살자야 그런 게 하는 거야. 생존 경쟁인 거야.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치타하고 가젤이 초식동물이고 육식동물이니까 서로 만나면 잡아먹어야 돼. 그런데 네. 치타는 115kg야. 가젤은 80 내지 90kg야. 만나면 승률이 가젤이 높아. 70%는 살아남아. 왜 그러냐. 이건 딱 하나예요. 치타는 쫓아가다가 숨가쁘면 안 가면 함께 굶으면 끝이요. 그런데 가젤은 물리면 생명이 끝나는 거야. 절박한가 간절함이 이게 직장을 해보면요. 그 생존하고자 하는 초식동물처럼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을 다해서 과장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피라미드 구조잖아.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잘 보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비굴을 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야 상사가 나한테 욕했다고 해서 아 사표 내겠다. 그럼 자기만 손해야. 욕해도 상사가 욕하면 참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산에 가다가 일로 올라가는 길도 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네. 혼자 가잖아 이렇게. 네. 가면 갈 때 천천히 갑니까? 무조건 뛰는 거야. 안 보이면. 너보다 먼저 가려고. 네. 이게 직장에서는 그게 바로 승진이라는 목표, 좋은 보직이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피하면, 이걸 포기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 생활할 때는 비유라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인내는 쓰다 그러나 뭐 열매는 달다 하잖아. 그런데 네. 인내하고 참으라는 건 그 속에는 비굴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어려도 참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내심을 기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직장인은 절박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요즘에 또 트렌드가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회사를 막 열심히 다니자 네. 이거보다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 모은 돈 가지고 잘 불려가지고 부자 돼서 회사 그만두자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서 좀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부자 이게 되는 거가 이제 뭐 가능할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부자가 된다는 거?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은 월급 쟁이가 부자가 되는 거는 일정하지 않아 똑같이 벌어지잖아. 근데 길은 딱 하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헌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게 기본이고 네. 두 번째는 뇌물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 대신에 가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아내가 부업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자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킨다거나 내 돈은 네가 벌어지는거나 네. 그래서 수입이 없을 때 가용 재원을 통해서 가용 인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건 올 코트 프레식을 해야 된다. 전부 똑같이 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게 같은 방향을 가야 된다 부부가.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결혼해서 결혼할 때 물어봐. 우리는 집 갖는 게 소망이다 그러면 남편한테 언제 집 갈 건데 나는 5년 안에 그 아내는 나는 10년 안에 이러면 안 돼. 똑같이 우리 5년 안에 집 갖자. 그럼 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달에 한 달 얼마씩 저축을 해야 돼. 그 저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극장 가는 거 피해야 되고 장가용 쓰지 말고 택지 안 타야 되고 곧 이용해야 되고 그런 힘을 합치는 게 그 부를 쌓는 기본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시간장 지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있어. 그 이유는 따져보면 그거야. 많이 써버리거나 하면. 그리고 또 가용자원이 있으면 자식들도 아르바이트 시켜서 재공부하게 만들지 뭐라고 그 과외만 시키고 그 아니야. 그러면 돈은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하긴 이게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 자산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네, 결국에 이제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승진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 길게 보면은 또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부자의 어떤 크기의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원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창업이나 막 부업 이런 거 하려고 요즘에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예. 연봉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럼 요거 뭐 어떻게 해야지 좀 잘할 수 있을지 뭐 아니면 요건 하는 걸 좀 추천하시는지. 근데 저는 아까도 내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업을 권장하는 거예요. 근데 부업은 대충 이제 남들 얘기 듣고 하잖아요. 그치? 네. 근데 요새 김밥 장사를 한다. 그러면 김원호서 사야 되고 요령은 이거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컵숍이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막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 있으면 컵숍을 하는까지는 하는 거야. 그다음에 만드는 걸 종업원 시키는 거야.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시작하고 확률은 50-50이에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근데 50-50인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2-8이야. 성공하는 사람은 2고 네. 실패하는 사람이 8이야. 그런데 실패하더라도 젊어서는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데 이걸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보면은 80%가 망해. 그럼 그 80% 망한 중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10%야. 10% 사람은 성공하는 게 80%야. 망했다고 머무지면 그래도 끝이야. 그렇죠. 근데 다시 시작하면 시작해서 성공할 땐 성률이 더 높아진다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이 내가 이제 원하는 회사원들에게 창업이라든가 부업을 한다고 원하는 게 실패해도 좋다 하면 또 노력해봐라. 원인 받는 게 이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다 남들 하지 않는 노력하고 남들 잠 잘 때 잠 알지 않고 더 노력하고 맞아요. 또 그거 배우려고 가서 뭐 식당에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김밥 말 때 배우고 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지? 그런 걸 난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냥 네. 할 거면은 아, 절박하게 해야지. 절박하게 해라. 네. 네.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게 어쨌든 그런 창업이나 부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채널에 또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제 뭐 한 30대 뭐 되는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 이거 좀 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지 하는 게 좀 있을까요 혹시? 그런데 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
뭐 돈 말하지 않는다. 근데 어느 가수가 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기부를 200억을 했대. 근데 자기는 지금 세가 두 달을 밀려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그럼 자기는 기부하는 게 목표가 돼가지고 기부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자기 돈 갖는 거는 후순위로 두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 앞으로 걱정돼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절대 그건 잘못돼. 자본주의사회에서는요 아무리 잘나고 얼굴이 잘생겨도 돈 없으면 그거는 무시당합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네. 돈 버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돈 가진 사람 하지 말고 돈 많이 번 사람을 존경하고 돈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 돈을 버는 건 우리 거 뺏어서 한 거다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데 네. 불법이 아니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노력하고 돈에 대한 가치를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무조건 절박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악악착으로 해가지고 돈을 쌓아라는 거지. 그러면 돈이 한 얼마 정도 있어야지 좀 그래도. 그거는 이제 다다익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권위자가 누구냐면 고대 네. 그리스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 네. 아르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다 제자인데 플라톤은 본인은 키가 작아. 그런데 결혼도 안 했어. 네. 그래도 행복에 대해서는 플라톤이 행복의 기준. 그분이 본 행복에 대한 다섯 가지 기준을 얘기했어. 조금 부족한 재산. 그다음에 부족한 용모. 말하지 못하는 솜씨. 그다음에 손뻑받지 못하는 뭐 싸움에서 두 사람에게 질 체력. 그런데 행복에 대한 것은 플라톤의 말처럼 충분한 게 아니라 최소 범위 내에서 약간 부족한 게 그게 바로 기준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것을 기준 삼아야지. 음식도요. 한 70% 먹어야 소화 잘 되지. 잔뜩 먹고 더 이상 못 먹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구토하고 술 과음해가지고 이런 거. 이건 아니게. 그러니까 그렇죠. 적당히 하는 게 좋다. 그게 부족하게 하는 게 그게 행복의 효과이다. 플라톤이 얘기한 겁니다. 네,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오히려 네.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정도가 딱 그렇지. 그게 이제 행복의 효과이다. 행복의 효과.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해야지. 네. 만족을 안 하면 사실 또 불행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악착같이 모으고 그걸 잘 불려가지고 이제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제가 영상 같은 거 올리면은 댓글 달리는 분들 중에 그렇게까지 뭔가 현재를 희생해서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냐 이게 젊을 때 또 즐길 수 있고 또 내 나이에 맞춰서 찾을 수 있는 행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 유튜버나 이런 글에 댓글 다는 거는 그거는 소위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자포진 강아지 앙삭 부린다. 지금 넘어진 자가 그 뭐냐면 부자동차가 막 지나가니까 그지 부자가 다리 밑에 있다가 저게 좀 뭔 소리야니까 이마 저 불났다. 아버지 우리는 불날 걱정은 없네요. 그러니까 막 그 애비덕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집이 없다고 애비덕이니까 행복하다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인식이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절약하고 노후 대비하고 그다음에 삶의 기조를 절약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생활되는 거. 난 집에서 우리 절약하는 것 전에 내가 쓰는 화장실하고 아내가 쓰는 화장실이 딸이 있어요. 그런데 네. 내가 화장실은 이 코너에 있기, 안방 코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켜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그냥 나올 때가 많아. 그러면 내가 나간 후에 불이 켜져 있어. 네.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오려면 그 끈을 매달아가지고 야 인마 불 꺼 이래가지고 이마에 닿게 매달아놨어. 네. 나오려면 걸려. 네. 그러면 불 꺼 이래서라서 불 끄는 거야. 네. 잘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전기 담아 하나 전기 하려고 매달아 놓고 인마 불 거라고 매달아 놓고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야 그거 뭐 몇 푼 번다고. 아니야. 절약이 미덕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는 거죠. 그게 네. 미덕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민하고 그걸 비난하거나 뭐 어느 사람이 그랬죠. 야 돈이 뭐 그게 필요하냐 돈이 뭐 인생이냐 뭐냐 뭐 이렇게 우리 동창구동 애들 많이 야 돈 갖다고 이러냐 난 막 돈 가지고 없어도 인마 너보다 더 행복해랬대. 그거는 그냥 허세지. 돈은 필요한 것이고 네. 돈이 있어야 되고 돈 벌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에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소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돈을 못 벌 때가 사실은 어찌 보면 돈이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네. 노후, 노년 때에 네.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네. 좀 생각을 하고 네.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아까 잠깐 얘기를 해 주시긴 했지만 노후 대비는 뭐 빨리 시작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또 20대 미국에서는요. 결혼식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적금을 들으러 갑니다. 무슨 적금을 들으냐. 네. 퇴직한 후에 세계 여행 일주하는 적금을 드는 거야. 네네. 그게 아주 생활화된 생활 패턴이야. 우리는 그때 가서 하겠지 하고 안 하잖아. 그지? 근데 노후 대비는 지금부터 젊어서
하다 올 때부터 하는 게 오라. 그러니까 내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산은 비 안 올 때 준비하고 등불은 밝을 때 준비한다. 노후 대책이 필요 없을 때 노후 대책을 해야 되고 늙어지지 않고 젊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는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면 지금부터 더 젊어서 오래서부터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생활에서 이제 공무원생활에 가면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따잖아요. 그러니 우리 공무원생활 때 월급액 지장 없어. 그래도 부동산 소개장을 쓰고 사회보호사 뭐 이런 네. 자격증 따고 강연하는 분 자료 따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밝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밝을 때 등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노후 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대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현재를 또 뭐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하는 거는 뭐 내가 현재를 너무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저희 채널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또 약간 좀 인생의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는 것일까? 사람에게도 행복은 질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행복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질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내에게 일찍 죽었거나 자기는 공부를 잘했는데 애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돈은 많이 있는데 몸이 약하거나 또는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거나 다 이렇게 이렇게 되지. 어느 사람은 아주 다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애가 미숙아가 태어나서 집에서 누워있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권력이 없고 몸이 약하다. 이런 실패 아니야. 사실은 자식이 없고 부부 사이가 원만치 못하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행복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주관식입니다. 행복하냐 실패하냐는 누구한테 비교해서 야 너는 집도 있고 다동차도 있으니까 너는 행복하고 나는 집도 없고 없으니까 는 불행하냐. 아니야. 그런 건 아니죠. 행복은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는 마지막에 늘 얘기하는 게 소확행. 소소한 일에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파란 하늘에 까치 한 마리 날아가는데 탁 예뻐. 까까까는데 아 기분 좋다. 길거리 가다가 들 풀꽃이 있어. 네. 나태주 씨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 불꽃에 이뻐하고 그 어느 날 나가니까 우산을 들고 비 올까 봐 나 걱정을 했더니 아니 딱 그쳤어. 늦어서 걱정되는데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탁 와. 이게 다 사소한 일이지. 근데 그것도 사실 소확행이지. 그다음에 이제 워라벨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죽기 살만 일만 하는 거 이거는 바르지 않아. 근데 항상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일과 생활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일도 가족을 외면하면서 하면서 혼자 철학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워라벨.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같은 인간관계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우리는 행복해서 느끼느냐. 내가 볼 때 아 참 대표님 얼굴이 참 잘 되겠다.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그 말. 그런데 말에는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세금 안 붙는데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아내가 예뻐. 내가 보니까 예쁘게 보여. 그런데 아내가 왜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런데 말 안 해네. 야 꼭 말해야 되냐 그걸?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되는 건데. 말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니까 내 결론을 말하면 일상에 관해서 소확행을 찾고 워라벨 찾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은 행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몫이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건 없다. 그 대신에 태양은 태양을 향해서 거는 너에게 비친다. 네. 내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이글거려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D를 하려면 태양빛을 맞아야 돼. 네. 그럼 태양을 향해 나가야 비치지. 태양을 향해야지 태양이 네. 나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생활의 일부를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것은 절대 희생이 아니다. 우리 저 부일남 이것도 네. 사실 부일남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는 부일남의 많은 그 구독자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방법을 주는 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게 이타적인 거야. 남을 좋게 하는 거야. 남을 도와줄 때 네. 내가 네. 도움을 받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일보다 선택할 수 없는 일에 우리는 짜증부리는 게 많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느냐? 나는 왜 아버지가 돈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느냐? 태어나냐? 이거 네. 다 자기 선택밖에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서 하고 사람은 슬퍼 우는 게 아니라 울면 슬퍼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라. 거울을 보면 내가 웃으면 따라 웃고 거울 속에 너는 그렇죠. 내가 울면 따라 웃는다. 아니, 결국에 이 행복이라는 거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결국엔 내 마음속에 있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다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못 달성했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아, 결국에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이신 이보규 교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